제목도 분위기도 배우들도 겨울 느낌 물씬 풍기는 드라마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입니다. 위험한 인생을 사는 갬블러 조인성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시각장애인 송혜교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 믿고 보는 배우들과 믿을 수밖에 없는 극본의 만남, 얼어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겨울 감성이 물씬 녹아든 아름다운 영상미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진한 스토리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드라마입니다. 빼어난 이목구비 자랑하는 이 남자는 의형제 진성과 함께 도박판을 드나들며 잘나가는 갬블러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오수. 밤엔 포커판을 휘젓고 낮엔 무료하게 시간을 때웁니다. 형이 PL그룹 회장 외동아들이면 난 스티브 잡스 숨겨놓은 아들이다. 우리 엄마가 나 8살, 내 동생 6살 때 우리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동생은 아버지 집에 두고 형 너만 데리고 나왔는데 엄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형 네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파출분하면서 산단 그 쌩구랄 또 칠라 그러지 지금? 나 진짜거든? 어 그러셔. 그럼 아버지 찾아가 가서 돈 달라 그래. 이렇게 남의 집 파출분하면서 살지 말고. 신랑이가 오거든 그때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는데요. 아 나 이 형 진짜. 내가 형 이름 바꾸라 했지? 내가 우리 형이랑 이름 같은 거 싫다 했지? 그리고 우리 집 주소에 왜 형 있어? 우리 집에는 우편물 와도 받을 사람 없어서 그랬다. 어쩔래? 집주인과 파출부가 동명이인. 오형, 걔가 내 동생. 오수는 파출부의 말이 다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수의 럭셔리한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누구?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뭐야, 당신? 영희. 영희. 편지를 받았어. 나한테 보낸. 편지? 아, 그 오수. 오수 지금 없는데, 학원 갔는데 한 3시나 올 건데 그때 다시 와요. 몇 시간 후 외출할 채비를 하고 나온 오수는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오영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 있을래요? 오빠 올 때까지 키 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뭐? 저기요. 이 편지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오영은 오수를 불러세우고 여기 편지 뭉치를 내밀며 오빠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기 오빠 편지가 있을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편지 내용이 알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요? 네. 일단 밖으로 나갑시다. 여긴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거절하기 쉽지 않은 아리따운 여인의 부탁. 오수는 조금 쑥스럽지만 편지를 대신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 영희야, 난 오빠야. 물론 내가 보낸 편지 봉투를 읽었다면 알겠지만 눈먼 걸 모르나 보네? 제가 6살 때 헤어졌어요. 그땐 보였거든요. 왠지 모르게 피어나는 측은지심.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가려던 그 순간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서는 걸 목격하고. 왜 안 읽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가운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 형 지금 어디야? 집 근처. 형 피해! 형 빨리 피해! 형 잡으러 형사들이 집에 갔어. 소란 김 사장 클럽도 공공명령 형한테 덧붙이고 지름 빠지고. 그렇다면 무조건 도망가야죠. 저기 저... 오수는 전 애인의 계략으로 졸지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하는 동명인 파출부. 형 무슨 일이에요? 죽여요! 주랭랑치는 집주인의 뒤를 따라가던 파출부 오수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깜짝 놀란 오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곧장 쫓아오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지요. 전 애인의 스폰서인 김 사장의 클럽 공금 70억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오수. 1년 후 출소한 그는 재기를 꿈꾸며 다시 도박판에 뛰어들려 하는데요. 판돈을 안 돼? 아 뭐가 무서워서 승률 99.9%인 우리 형 판돈을 못 돼? 아 형님, 아 미안하다.
김 사장이 무처리 시켜서 우리들 목 좀 잡았어. 봐주라 좀, 어? 잘 나가는 갬블러 최민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때 오수 앞에 청부업자 무철이 나타납니다. 78억. 김 사장이 너한테 받을 돈 70억에 내 수임료 10% 얹고 1년 동안 이자 얹고 그래서 78억. 언제 갚을래? 내가 안 주면 어쩔 건데? 알면서 그런다. 너만 가거나 내가 힘이 붙이면 같이 가거나. 100일 줄게. 오늘부로 딱 100일. 100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무철의 부하들에게 무차별 폭행까지 당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오수는 임시 거처인 옛 파출부의 옥탑방에 왔는데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가 오수 씨 댁 맞습니까? 그런데 오수 씨 계십니까? 내가 오수인데요. 오수라고? 나 장 변호사 아저씨다. PL그룹 네 아버지 회사 변호사 기억 안 나? 자신이 재벌집 아들이라는 파출부 오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아니요, 기억납니다. 아저씨 많이 늙으셨네요. 빠른 판단력으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는 오수. 그 후 자신이 PL그룹의 아들인 척 행세하며 78억이라는 거금을 얻어낼 계획을 세우고 대저택에 입성합니다. 내가 찾을 땐 안 오더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오영은 이 오수가 그때 그 편지를 읽어주던 남자인 줄은 알지 못하죠.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야? 내가 분명히 아빠가 위독하다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아, 그게 그 인간이 말을 안 전해줬어요? 그 인간이 질이 아주 나쁨이라 빵에 가서 그래서 형이 동생이 온 줄 몰랐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때 모든 건 오빠가 사과. 못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 돈. 너랑 사이 안 좋았던 아빠가 이젠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만만해져서. 성격이 보통이 아닌 동생 복병을 하나 만났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버지의 유산 상속이 어떻게 돼 있죠? 모두 네 앞으로 돼 있다. 너의 동의 없인 오빤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똑똑히 들었지? 정말. 동생의 마음을 얻어야만 원하는 돈도 얻을 수 있는데요. 과연 오수는 그녀에게서 필요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바람에 사랑을 믿지 않는 두 남녀의 감성 멜로 SBS 그겨울 바람이 분다. 지금 BTV에서 정주행하세요.